오늘 잠시 후 신호위반과 40km 단속 구간입니다. 볼 일이 많았어요. 네, 언니 마트 왔어요. 아유, 왜 이렇게 앞에 차가 안 가?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가서 국내산 돼지 생산겹살 삼겹살을 1,500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. 오늘 정보구 마트에서 알뜰하고 즐겁게 쇼핑하면서 정보 마트 정보구나 약 500m 30km 단속 구간입니다.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우리는 없나 봐요. 그렇지. 뭔 치킨 냄새 나지? 어, 맛있는 냄새 나. 웬일로 맛있는 냄새 나지, 여기가. 이런 데서 사먹었어. 성공한 지가 뭔데. 바삭한 냄새가 난대. 그 대신 옛날에 그 뭐지? 오일장에서 파는 그때 튀김?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튀김은 먹을만했어. 그건. 그 나머지는 별로. 그렇다고. 엄지가 되게 너무 맛있었어. 그 오일장에서만 파는. 이맘때쯤 팔지 않아? 오늘 장난 아니잖아. 그치. 내일일걸? 아유, 오늘 엄청 돈 많이 쓴 것 같은데. 많이 썼나? 현금으로 아까 그. 아, 의보부터. 좀 썼다. 의보 쓰고. 또. 자동차. 자동차. 얼마가 되나? 얼마 썼나? 가서 봐야지. 내가 좀 이따 써봐야지. 가계부 써고 봐야지. 천인의 보혈.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던데 아까? 16만원 그러니까 실컷 사도 쌀 때문에 그렇지? 쌀이 들어갔지. 응, 쌀 때문에 그런 거지. 쌀 빼면 얼마 안 고기가 다짐육하고 소고기 다짐육하고 그 다음에 프린팅 할 때 써. 그러니까, 고기가 좀 필요해. 그러니까. 그 조개에다가 다져서 넣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